중요한 소화기관이자 면역기관인 장. 현대인의 장이 위험하다. 못 견뎌가지고 119를 한번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2시간 전에 먹었던 음식물이 바로 나온 경우도 이제. 갈수록 변화하는 식습관이 장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음식물을 먹었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장내 세균의 분포가 바뀌고 장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 유해균과 유익균의 끊임없는 세력 다툼. 장 안에 살고 있는 세균의 균형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과연 이 균형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날.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죠. 한식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모범식으로 소개할 만큼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균형을 갖춘 웰빙 음식입니다. 육류보다는 채소를 주로 사용하고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쓰며 김치, 장류 등의 발효식품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제대로 된 한식을 먹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살펴보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011년에는 71.2kg으로 이것은 하루 평균 밥 두 공기가 채 되지 않는 양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의 증가가 그 원인인데요. 이런 식생활의 변화는 현대인의 장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3이 되는 정우진 군. 입시를 앞두고 한창 공부에 바쁜 시기지만 우진이는 좀처럼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하루 종일 불편한 배 때문이다. 온종일 차오르는 가스와 복통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찾는다. 최근 들어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예전에는 그냥 가스만 많이 찼었는데 지금은 배도 아프고 그것도 더 심해졌고. 우진이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수시로 새어나오는 가스. 한창 예민할 시기라 고민이 많다. 일부러 그래서 제가 다 피해 다니고 사람 많은 곳 다 피하고 있어요. 상태가 악화되면서부터 챙겨먹는 약의 종류도 많아졌다. 주변에서 좋다는 약은 모두 구입해 복용해봤지만 아직까지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과자와 탄산음료를 즐겨 먹었다는 우진이. 특히 라면은 하루에 한 번씩 찾을 정도로 좋아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그 좋아하던 음식도 일체 먹지 않고 있다. 먹고 싶고 배고파도 그냥 내일 생각해서. 예. 네. 그땐 딴 거를 먹어요. 그냥 별로 부담 안 되는 거. 학원에 갈 채비를 하는 우진이. 그런데 책가방보다 먼저 챙기는 것이 있다. 바로 방향제다. 수시로 새는 가스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다. 학원까지는 걸어서 30분. 걷기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서부터 추운 날이 아니면 걸어서 다닌다. 오늘은 뚝 떨어진 기온 탓에 결국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를 타면 항상 찾는 곳은 사람들이 없는 맨 뒷자리다. 하지만 이렇게 막혀있는 공간에서는 마음이 불안해져 배는 아파오고 가스는 자꾸 차오른다. 결국 학원에 도착하기 전 버스에서 내린 우진이가 근처 지하도로 내려가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다. 거리에서도 이처럼 위기 상황이